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원 생산자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9월 12일 아침 10시쯤 됐습니다. 사실 저 없어요. 지금 영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고갈돼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 편은 저희 농장의 근황을 좀 보여드리는 편으로 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근황, 양파 모종입니다. 양파 모종은 이제 지난달 말일 30일에 파종을 해서 열흘 조금 넘게 육묘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빠른 생육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발아율도 100%에 가깝게 싹이 되게 잘 났고, 애들이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랑 양파랑 이제 친척이기도 하고 거의 똑같아요. 모종 기르는 게, 파종하는 것도 똑같고 해서 이번에 양파 파종하는 거는 뭐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고, 차이가 있다면 이제 파는 요 트레이 한 칸에 씨가 한 3, 4, 5개까지는 들어가도 되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한 구멍에 여러 개가 자라게끔. 근데 이제 양파는 한 칸에 한 포기씩만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깨처럼 생긴 그 조그만 씨를 여기에 하나씩만 들어가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씨를 살 때 코팅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럼 코팅이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찹쌀로 코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참깨만한 씨를 한 비비탄 정도보다 좀 더 크게 동그랗게 구 모양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파종기 구멍에 하나, 한 구멍에 하나씩만 딱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종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잎까지 나오고 있죠. 요 시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제 모잘녹병. 지금 보이죠? 안타깝게도 100% 예방은 또 못했고. 모잘녹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모종이 잘록해지는 병입니다. 개미열이처럼 잘록하죠? 원래는 이제 제가 이번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일상적인 것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야! 뱀이 죽어있네요. 요맘때가 참 뱀이 많이 나올 시기죠. 저도 집 근처에선 두 마리 엄청 큰 뱀을 봤고, 조심해야 됩니다. 돌아다닐 때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게 좋고. 두 번째 근황,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쌈 싸드시는 깻잎이 여기 달려있어요. 저는 깻잎을 추출하려고 들깨를 키우는 게 아니라 들깨 씨를 생산을 하려고 재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꽃이 펴있는 게 있고 이미 떨어진 데도 있죠. 꽃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씨가 맺히겠죠. 이게 이제 딱 여물게 되면은 다 베가지고 밭에다가 잡아뜨려 놓고 이제 좀 말렸다가 탈곡기로 한 번에 털어버리는 그런 작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파를 심었던 맛이고요. 6월달에 양파를 캐고 후작으로 들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황은 또 이제 제 브이로그에도 올라갔었던 생강맛입니다. 그때는 이제 생강 심는 날 찍은 영상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다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생강 한 조각 심은 데에서 계속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작물입니다. 싹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밑에 있는 생강이 크고 농사가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생강에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나방애벌레 피해를 좀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 썩은 병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벌써 보이죠? 여기 잎에 빵꾸난 거, 이거 다 나방애벌레 새끼들이 갉아먹은 거고요. 잎만 좀 먹고 알아서 사라져지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얘네가 이 줄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줄기 속을 갉아먹으면 그냥 줄기가 죽어버리거든요. 여기 애벌레가 줄기 중간을 뚫고 들어간 흔적입니다. 이거 참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참 잡기도 힘들고 난감하긴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또 먹고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 나방애벌레 방제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무호입니다. 무호. 아, 참고로 저기 이건 무싹 아닙니다. 이거는 잡초고요. 얘가 무싹입니다. 무순, 무순 먹잖아요 우리. 네. 무도 이제 한 구멍에 하나씩만 자라야 되니까
거를 다 솎아줘야 되는데 백주 또한 지금 나방 애벌레들이 또 갉아먹고 있죠. 지금 이렇게 크게 나 있는 애들은 나중에 다 다듬으면서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좀 먹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은 이 속에 생장점을 갉아먹거나 하게 되면 그 배추는 그냥 버려야 되죠. 그리고 여기 감자를 심었다 캔 밭에 한 켠에 김장 채소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배추, 그 다음에 이 쪽파.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액젓이라든지 뭐 풀 쓸 때 하는 찹쌀, 그 다음에 뭐 그게 다죠. 그거 빼고는 다 거의 100% 저희가 직접 키운 채소들로 김장을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저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저 뒤에 보이는 이곳은 땅콩밭입니다. 땅콩을 제가 출하를 한번 하고 난 상태라서 비어있죠. 수확을 한 땅콩밭이고 저쪽에 수확을 아직 안 한 땅콩밭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확이 안 끝난 아직 잘 자라고 있는 땅콩밭. 상태가 아주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보시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누렇게 단풍이 들고 있는 생의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땅콩들도 좀 보이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병반이 잔뜩 퍼져 있죠, 이파리에. 여기도 또 이렇게 배수가 아주 잘 되는 밭은 아니라서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좀 털어버려야 되는 그런 밭입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요, 예쁘죠? 땅콩은 이렇게 좀 이파리에 병반이 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밑에 있는 요 땅콩 씨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 땅콩 이 씨 껍데기에도 얼룩덜룩하게 병반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뭐 안에 있는 종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먹는데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쁘죠? 알이 꽉 찼죠 안에?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근황 작물은 고추. 금요일날 따가지고 타에 실어서 나름 그 후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추 심는 영상에서는 한살님 고춧가루용으로 출하를 할 그런 고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올해 제 하우스 가루 옆에 하우스 주인분께서 어르신들이 텃밭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농약을 친 게 바람을 타고 저희 고추에도 묻어가지고 인증 갱신하는 과정에서 검출이 되는 바람에 거기는 인증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신청이 불가해져서 인증이 없어졌고 사실상 이거는 그냥 암만 제가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를 한다 한들 그냥 일반 고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추석 연휴를 잘 쉬었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좀 농작업들 짠이 남아있지만 약간 점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또 영상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생산지의 모습, 제가 농사 짓는 모습들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명절 연휴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